안녕하세요. 카톡용 김도성 과장입니다. 아,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대륙의 실수. 그 실수가 좋은 쪽으로 실수인지 나쁜 쪽으로 실수인지 파악해보려고 하는데 북기은상의 캠보 600이라는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을 들어보신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어요. 거의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. 정비 업체 사장님들도 잘 모르시는 차량입니다. 제가 이 차량의 장점, 단점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볼 테니까 한번 저 따라서 가보실까요? 헤드램프는 LED 주간 주행등이 있지만 메인 램프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범퍼 쪽 보시면 범퍼 그릴이 크롬 장식으로 굉장히 좀 세련미는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캠보 600 이 차량 휠은 17인치 알루미늄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휠 디자인도 그냥 깔끔하고 무난한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.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. 캐리어 뭐 4개, 5개는 충분히 좀 들어갈 수 있을 공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평평하게 펴진 걸 차숙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. 가격 대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만족스럽습니다.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은 타이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. 깔끔하게 정리는 해 놓았네요. 지금 현재 엔진을 시동을 킨 상태고요. 엔진 떨림을 지금 조금 보고 있는데 약간 좀 떨립니다. 5만 킬로 치고는 이제 약간 좀 떨리는 정도? 그렇게 막 심하게 떨리는 건 아닙니다. 생각보다는 그래도 떨림이 적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워요. 이 차량 단점으로 시트라든지 대시보드 쪽에 이런 마감재들이 굉장히 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. 뭐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지만 굉장히 저렴한 소재로 그래도 나름 노력은 한 것 같아요. 네, 시트 복원력이 좋지 않다라고 많이 나왔는데 한번 눌러볼게요. 복원력이 좀 느리다고 했는데 약간 좀 뭔가 좀 가벼운 스티로폼을 쓴 느낌은 있어요. 근데 복원력이 그렇게 막 심하게 안 좋거나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. 저 개인적으로는. 네, 그리고 이 차의 단점으로 패널들 단차들이 문제점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. 지금 보시면 펜다 본네트 초반 쪽에는 어느 정도는 좀 맞는 것 같지만 끝쪽으로 왔을 때 헤드램프 있는 쪽 부위 보니까 좀 단차가 좀 심하게 보이네요.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꼼꼼하지 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주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인터넷에 좀 논란이 된 결함 HAC 경사로 밀림 방지 시스템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. 그거를 일단 중점적으로 확인할 거고요. 주행하면서 뭐 특이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자, 천천히 출발해 볼게요. 핸들은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. 일단 언덕 올라가는 힘을 한번 볼게요. 언덕은 그래도 생각보다 잘 치고 올라가요. 그렇게 막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안 들었고요. 이제 경사로에서 한번 멈췄다가 다시 출발을 해볼게요. 자, 지금 여기서 비상등을 좀 켜고 멈췄습니다. 발을 뗄게요. 그럼 멈춰 있어야 돼요. 지금 멈췄어요. 발 뛰었거든요. 그리고 악셀을 밟을게요. 악셀 밟았는데 좀 깊게 밟았는데도 좀 천천히 움직이는 느낌? 근데 밀리지는 않았어요.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. 네, 그리고 악셀을 네, 악셀 밟았는데 좀 되게 천천히 움직이네요. 네, 좀 풀 악셀 밟았는데도 좀 더디 올라가요. 좀 깊게 밟았는데 좀 더디 올라가요. 무게감은 없고 그냥 가벼운 느낌이에요, 좀. 가벼운 느낌인데 그렇게 잘 나가진 않는. 원래 가벼운 느낌이면 좀 잘 나가는 느낌도 있어야 되는데 가벼운 느낌인데 잘 나가지 않는 그런 느낌. 지금 주행을 조금은 해봤는데 뭐 고속 주행까지는 안 해봤지만은 느낀 점은
주행할 때 피로감은 조금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. 근데 가격 대비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요, 사실. 만약에 이 가격대가 지금 700만 원인데 700만 원으로 산타페를 산다? 산타페 차량 이 가격대에서 구매를 하시려면은 2009년식 15만 키로 정도 되는 차량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. 700만 원에서 750 정도. 근데 이 차량은 지금 2017년식 5만 키로거든요. 북기 은상 제조사 AS가 살아있는 차량이고요. AS는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AS망이 그렇게 많이 잘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AS는 좀 불편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. 수리를 맡겼을 때 좀 시간이 길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냥 편하게 개인이 일하실 때 그냥 좀 쓰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가족들 어디 가거나 그러실 때는 안전을 위해서는 조금 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런데 지금 70km 정도도 밟아보고 했는데 그렇게 주행감은 썩 좋진 않습니다. 근데 하지만 또 2009년식, 10년식 산타페 15만 키로 그 차량도 주행감은 좋지는 않거든요. 그거랑 비교했을 때는 또 다른 이 차의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서 좌회전 코너링 한번 좀 돌아볼게요. 그렇게 코너링이 부드럽거나 그렇진 않는데 하지만 가격 대비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이 차량 은근히 매력이 있네, 근데. 방지턱 넘을 때, 하부의 잡소리들이 약간씩 좀 올라와요. 하지만, 2009년, 10년 산타페 15만 키로에 대비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오래된 차량들은, 하부들이 좀 부식이 많이 가고 부품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하부에서 잡소리들이 좀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거 대비해서는 하지만 괜찮아요. 북기운상의 캠버 600 차량, 2017년식 휘발유 차량이고요. 5만 키로를 뛰었고요. 가격은 700만 원. 키로수 대비, 연식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한데 산타페와 비교를 했을 때 이 차량이 너무 좋다, 나쁘다 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고객님들께서 선택의 폭을 넓혀 드리려고 제가 이 차량을 보여 드린 거고요. 저희 카톡령 사이트에 들어와서 다양한 차량 검색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. 감사합니다.